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6일 화요일입니다. 마감 시향 그리고 셀트리는 삼행제와 바이오주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 0.18%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1.32%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요.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865억 샀고요. 기관은 8억 샀습니다. 자, 외국인은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 있다가 기관과 손바뀜 나왔거든요. 그 문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이 그래도 바람직한 거거든요. 2시 반 넘어서 스스스슬 낙폭 축소하다가 종가에 그냥 확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650억 마이너스에서 365억이니까 한 1000억 정도 장 종반에 그냥 끌어당겨 가지고요. 외국인은 플러스 난 건 좋은데 기관하고 손바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상황 제가 예측한 대로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예측했는가 하면요. 자, 시장 상황이 금요일까지만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조 가까이 샀어요. 그죠? 그리고 갑자기 금요일 밤에 미국에서 폭탄이 하나 날라왔고요. 전일 매도폭이 720억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조 가까이 샀는데 이거 밑으로 확 패대기 쳐버리면 여기 산 1조는 어떡하느냐. 그래서 적당히 여기는 좀 지키지 않을까, 2135 정도는 지키지 않을까 했는데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무슨 눈치? 오늘 미국장 정도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장중 내내 지지부진하다가 막판에 아까 보셨다시피 외국인이 그래도 매수세로 끝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내내 쌍끌이 매도 넣다가 거의 26억 빼면 거의 한 5그레일 정도 매도 넣다가 쌍끌이로 넣다가 자, 오늘 865억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오늘 강하게 반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시장 일단 지지해야 될 선들, 지켜야 될 선들은 지켰다. 다만 코스닥은 강한 반등이 나와서 좋았고요. 코스피는 60일 지지하긴 하나 여기 위로 빨리 올라타야 되는데 5일선과 20일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1000억씩 막 양대 메이저들이 들어와줘서 이걸 강하게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불가능한 것 같지도 않아요, 현재는. 자, 왜 그런가 하면 아시아권에서 좀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중국은 1.5% 마이너스, 그러나 니케이는 전일 3% 이상 마이너스 하던 걸 2.15% 강한 반등 나왔어요. 이게 좀 주요하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전쟁과 또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국도 중요하긴 한데 니케이가 3% 이상 빠졌다가 2% 이상 강한 반등 나왔다는 것은 미국과 비교적 좀 연동이 되는 니케이를 감안해 봤을 때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자,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다우존스 오름폭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조정받을 때 여기를 지켜도 양호한 것이고요. 여기 밑에 2450까지 24500까지 빠져도 크게 뭐라 할 사람이 없는 382 조정권인데 가능하면 60일과 120일 여기 240일까지 뭉쳐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한다면 더 좋겠고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 높다고 보는 겁니다. 25126요. 그래서 전일, 그러니까 전전일 큰 음봉이 떨어졌으면 어저께 주가 하락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도치로 딱 수돕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야간선물시장 플러스 0.16% 추가 상승하고 있고요. 외국인 496계약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물 상황 보면요. 다우 선물이 0.56% 상승, 나스닥 선물이 0.47% 상승,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대로 쭉 유지돼서 오늘 반등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시장 많이 흔들려서 상당히 지금 국내 투자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데 저도 좀 힘들고요, 사실.
고난 주간이라 하기에는 여기부터 3월 초부터 상당히 한 달여 동안 조금 힘든 시기 겪고 있습니다. 자, 북미 하노이 발로 한번 두드려 맞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그러니까 금요일 날 20일 돌파했다고 좋다고 그랬는데, 그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만들어졌었는데, 미국발 쇼크 한번 또 두드려 맞으니까 밑으로 휘청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수와 같이 연동되는 시총 상위 종목을 매매하는 저로서는 제가 매매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의견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시장이 낙폭이 크고 흔들림이 심하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마음고생 좀 하고 있다. 솔직한 마음을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더 마음고생 심하겠죠. 그죠? 좀 빠른 회복세 나오고 우리나라도 조금 미국처럼 강한 반등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미국은 상당폭 반등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여기 깨졌던 저점 부위 2229 여기도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미 간의 이슈 그것만이라도 좀 해소가 잘 됐었으면 그죠? 남북 경협이 조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왔으면 우리나라 조금 모멘텀이 발생해 가지고 여기서 위로 한번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뼈아픕니다. 여기가 확 무너진 게. 자, 현우 반가워. 레이언님 반가워. 솔라몬님도 어서 오시고. 자, 그래서 좀 흔들림 있고 조금 힘든 장이긴 합니다만 으쌰으쌰 해야 되겠죠. 자,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한번 체크하도록 하죠. 자, 현대건설 때문에 상당히 마음고생 심했었는데, 추가 매수 들어갔어요. 추가 매수 들어가서 현재 지금 플러스권 유지 중인데, 자, 원형 바닥에 가깝게 둥그스름하게 바닥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밑으로 깨기보다는 반등 시도 나올 확률 높다 생각해서 다시 질렀어요. 주력으로 현대건설, 다시 질렀어요. 자, 짧게는 52,000, 한, 53,000권까지 노려볼 수 있겠고, 조금 길게는 55,000원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시장이, 순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강한 반등세 나왔다가, 시장 흔들릴 때 같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흔들리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주도주는, 중국 관련, 면세점, 화장품 이쪽이 주도주거든요. 야, 신세계 그냥 뛰어버립니다. 좀 늘리면 어떻게 해볼래 했는데, 기회를 안 줘요. 자, 그러나, LG생활건강도 여기 임금까지 잘 먹고 왔는데, 야, 이 눌려줘야 들어가는데 너무 강해요. 그죠? 그러나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뭐 후회는 없습니다만, 아무리 퍼스픽 가지고 있고 또 신규 회원한테는 추천해서 또 추천했는데 이거 못 샀어요. 그죠? 아, 아침에 여기 딱잘 샀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고. 어쨌든. 우리 포트폴리오 양호하게 또 가고 있으니까 올라가면 또 되겠죠. 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는지 체크해야 되니까 기관 오늘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현대건설, HLB 생명과학. 야, 기관 외국인 패대기도 많이 쳤어. 참. 그죠? 이것도 좀 아쉽습니다. 5%까지 먹었었는데 욕심을 안 냈었어야 되는데 밑으로 쳐져버렸어요. 반등 나올 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어요. 이게 업종 내 순환매 들어온 걸, 업종 내 순환매가 아니라 주도주 화장품 계통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좀 밀린 것 있어도 반등 나와서 20만 6천원권까지는 갈수 있어 보인다. 일단 그렇게 판단해요. 오뚜기 음식료가 오늘도 강했거든요. 농심. 야, 강해요. 농심. 그죠? 여기 살수 있었겠죠. 눌리 먹으면 살수 있댔으니까 역시 주도주를 해야 돼. 주도적 위에 있었기 때문에 오뚜기를 들어갔던 것인데 그죠? 오뚜기도 강한 강하지는 못합니다. 반등세 나오고 있으니까 위로 같이 뚫고 올라간다면 또뭐잘 빠져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돌아왔습니다. 이틀째 쌍끌이네요. 삼양식품 이야 이것도 그죠? 위로 다시 상승하는 야 양봉 신세계푸드 대성 KTNG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에도님도 어서 오시고. 그래서 CJENM 오늘 조금 반등 다운 반등하면 했는데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돌았네요. 외국인 좀 관심 있고 이것도 시장만 반등 좀 해준다면 적절하게 다 빠져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손절하는 거 이야기 안 하면 안 되겠죠? 하나 케미칼 손절했어요. 야, 이거 깨질 때 던졌어야 되는 건데 시장이 턴하면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는데 결국 손실폭 좀 많이 확대시키고 손절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이거 손절한 거 현대건설에 엎었습니다. 현대건설 올라가면 그죠? 하나케미칼 비실비실 할때 이게 더 많이 가면 상관없으니까 그죠? 손절한 폭 많이 많이 되니까요. 현대건설 갔으면 좋겠어요. 건설주가 갈수 있는 정도 모양 됩니다. 왜냐하면 오른 게 없고요. 그죠? 그러니까 북미 간에 화해 모드, 그죠? 화해 모드 가려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 보고 오늘은 건설주에 조금 매긴 들어왔어요. 그래도 그죠? 건설주가 뭐썩 좋진 않습니다만 바닥권에 있는 저가 메리트를 여러분 기관 외국인들이 느낀다면 한번 좀 들어올 수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또 포인트 하나 있죠. 셀트리온 제가 20만원 깨지면 안 된다 그랬고 여기 위로 못 올라간다 그랬어요. 올라타고 눌려주는 거 확인해야 된다 했고 완전 하락 추세니까 조심하시라 했는데 그대로 그냥 깨지버립니다. 자, 오늘도 손가락 밑으로 꼽을 사람 있습니까? 한번 꼽아보시던가. 그죠? 제 입안에 주먹을 손가락 꼽은 주먹을 넣는다 하더라도 저는 할 이야기 할게요. 계속 가지고 계신 분 그러면 제가 전망한 게 틀렸습니까? 위로 올라갔어요? 대박 날라갔습니까? 하락 추세인데 왜 끝까지 버티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것도 여러분들께 하나의 팁 드린 겁니다. 도움 드린 거예요. 그죠? 꼭 수익 난 거면 수익 난 겁니까? 손실 날거 막아준 거는 수익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진심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외국계 폭탄 던졌어요. 23만 8천 주 던졌습니다. 저 저점 깨졌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 위험한 자리입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전저점까지 깼어요. 20만원도 지켜야 되는데 19만 3천원 저점도 깼기 때문에 더 처지면 이제 18만 8천 끝까지도 열려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증권사 가서 요거 모양 딱 가져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여기 셀트리온 빼고요 요만큼 딱 사진 찍어가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 살까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대로 된 딜러나 직원이라면 야 이거 완전 하락 추세에 전저점도 무너졌네요 이거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딱 이야기할 겁니다. 초치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계신 분들 의견을 도움 될 만한지 아닌지 잘 상황 판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원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20만 3천원은 샀는데 별로다 그랬거든요. 손절하라 그랬어요. 거의 본전가 비슷하게. 만원 세이브 시켜드린 거 아닙니까? 5% 아닙니까? 5%. 그죠? 그분이 그냥 끝까지 혼자서 만약에 했다면 들고 있었다면 손실폭 쭉쭉쭉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 감안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안 좋아요. 다 하락 추세에요. 다 하락 추세.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안 좋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안 좋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그렇게 가도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은 빠졌어요. 그죠? 물론 뭐 다른 종목 다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 상위 1위 아닙니까? 코스닥. 그죠? 신라젠까지 같이 빠졌으니까 1, 2위를 팼네요. 그죠? 나머지는 거의 뻘겋고요. 자,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종목들 접근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5%가 날라요. 상승 추세 중에 갑자기 급락하는 거 60일 여기 전고점 돌파한 여기 지점 살수 있거든요. 언급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할수 있다고. 5% 나릅니다. 그죠? 그리고 휴젤 이런 것도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 아닙니까? 그죠? 대번 나르죠. 5% 나르죠. 안트로젠. 자, 이거는 뭐 낙폭은 좀 있습니다만 패스하고요. 한올바이오. 그죠? 비교적 강하게 갔던 애들은 반등할 때도 강하게 한다고요. 그런 것좀 참고를 하셔라. 자, 중요한 건 HLB 생명과학이 중요한데 이거 좀 가줬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짜증나요.
일단 좀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전환사채 이야기. 오늘 주주총회에서 당기 순손실 기록했다는 내용까지 나와 있는데요. 반등 넣으면 한 18,000건 정도 넣으면 상 봐서 이것도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특징이라 할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좀 붙들어 놨고요. 와, 근데 외국인 좀 샀어요, 오늘. 그죠? 막판에 손바뀜 좀 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외국인이 플러스권 들어온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좀 손바뀜 내지는 막판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IT 전기전자, 삼성전기 이런 거 별로예요. SDI도 별로고요. LG 디스플레이 정도는 뭐 반등 시도도 넣을 수 있는데, 이 워낙 업황이 조금 별로니까 디스플레이 쪽이 관심 가지고 있는데 뭐 그만 해요. 자, LG전자도 강한 반등 이후에 저항권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다 그만 하고요. 전일 낙폭 심했는데 현대중공업 반등세는 좀 나왔고요. 현대미포공은 좀 강하게 나왔네요. 그죠? 그래도 조선주 별로입니다. 삼성중공업 정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관심 있고요. 나머지 별로 관심 없어요. 건설주 좀 전에 봤고요. 자, SK텔레콤 여전히 하락 추세고 별로입니다. 4월 5일날 5G 이제 가동한다는데 시장에서는 반응이 시원찮아요. 그죠? 자, 포스코, 현대제철 다 별로고요. 포스코에는 중국에서 철강 관세 매기겠다 뭐 이런 이야기 있고요. 고려아에는 조금 관심 있습니다. 여기를 지킬 것 같은데 일단 좀 보고요. 태양광, OCI 별로고 하나케미칼 별로입니다. 자, 2차전지 반등하는 듯 하다가 또 그대로 밀려버립니다. 금융주는 금리 동결 내지는 잘하면 인하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별로 좋을 게 없겠죠. 한 번을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약세 업종이에요. 관심 끄십시오. 증권주도 별로입니다. 그죠? 키움 증권 정도 겨우 좀 괜찮을까? 별로입니다. 증권주, 물론 키움 증권은 제3 인터넷 뱅킹 뱅크 컨소시엄 형성해서 뭐 관심 있다는데 아직 된 것도 아니고요. 그죠? 야, 삼성화재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매매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이버 별로고 카카오도 별로고 코웨이. 이거를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미세먼지 이거 공기청정기 이런 거 완전 대세거든요. 그죠? 일단 고민은 좀 됩니다. 그냥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권에는 있습니다. LG생활건강 대박 날아가고 있어요. 야. 아모르퍼스픽 아까 봤고요. 신세계 아까 봤고요. 이마트. 이마트 별로다 했는데 올라갑니까? 여기서 물어보신 분 계셨잖아. 별로다 한 이유로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추세예요, 추세. 아시겠죠? 자, 대략 오늘 포트폴리오 상황하고 업종 대표주들 한번 훑어봤는데요. 자, 남북 경협이 조금 힘내는 듯 하다가 또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장이 상당히 혼조세입니다. 음식료 그리고 중국 면세점 화장품 계통으로 좀 강하고, 오늘 오래간만에 엔터테인먼트 주 조금 들어왔는데요. 아직까지 YG 아니 JYP 정도 빼고는 크게 괜찮아 보이지 않고, JYP는 올라타고 눌려주면 한번 관심 가져볼게요. JYP가 좀 많이 오른 면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요, 그죠?
워낙 바닥을 탄탄하게 다지거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유, 오류 쪽, 이거 뭐 미친 듯이 가고 있어요. 왜 이래 잘 간가 모르겠어요. 와, 필라. 죽이네요. 한섬, FNF, 야. 괜찮다. 지금, 아,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 그리고 섬유, 의복, 이쪽이 좀 강하다. 5G 같은 경우에는 위로 많이 올라온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그만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거나 YSOL 정도 관심 있어요. 여기 딱 있거든요. 근데 기관에 우기, 수급이 별로네요. 딴거 가는데 이거 못 갔으면 뭐 이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그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할 거거든요. 분봉매매 할 거예요, 실전으로. 자, 한번 더, 해외시장 한번더 체크하고요. 자, 지금 한0.5% 정도 상승 중이니까 해외 선물 양호하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0.18 오르고 있으니까 현재까지 양호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내일 장 우리나라 시장에서 물론 오늘 미국이 좀 올랐으면 좋겠고요. 여기 60일, 120일 권역인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 좀 높지 않느냐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고 여기를 강하게 추세선을 좀 간들간들한 그리고 있는데 강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서 위로 양봉을 딱 박으면서 위로 반등 시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코스닥도 연이어서 계속 반등 시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당히 좀 힘드실 텐데 그럴 때수록 좀더 마음 차분하게 가지시고 충분히 준비해 가는 시간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쉬시는 거다 좋아요. 쉬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쉴 때, 매매만 쉴 것이 아니라, 매매를 쉬더라도, 공부는 계속 해 나가면서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또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최근에 구독자 여러분들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2,210명 늘었습니다. 돌파했거든요. 2,180, 70에서 상당히 왔다 갔다 하다가, 대번에 뛰어넘는데 진심이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트위터처럼 유튜브에다가 제가 화면으로 채팅처럼 차트를 날려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됐으면 하는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열심히 노력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넣을 때 스킵 좀 하지 마시고요.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주식 생초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가져보시죠. 자, 5분만 쉬었다가 실전 매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